승용차 바닥 부분에서 불길과 함께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경기 안성시 한 국도에서 테슬라 모델 Y 차량이 경계벽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난 겁니다. 그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고 기사님들이 그냥 아무나 조치를 못 취하고 있더라고요. 테슬라 전기차가 불이 났던 도로입니다. 현장에는 불을 끄기 위해 수조에 담긴 차와 검게 긁힌 잔해가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는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뒷좌석 쪽 문이 탈출하려는 듯 흔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운전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테슬라 잠금 장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는 전원 장치가 먹통이 되면 수동 개폐 장치로 안에서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수동 개폐의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테슬라가 전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열, 2열 도어를 강제로 어떻게 개방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좌석과 달리 뒷좌석은 수동 개폐 장치가 숨어 있어 방법을 알아도 막상 사고가 나면 탈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2열에서 문을 열어야 된다는 상황이 있을 때 뭔가 눈에 바로 보이지 않고 이러면은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좀 되게 강박에 좀 갇혀 있잖아요. 이미 4년 전 같은 지적이 제기돼 국토교통부가 기술 자료를 토대로 리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도 기상시에 탈출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제작사가 제공해야 되는 기본 조건인데 구하지도 못하고 탈출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취재진은 테슬라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지난 9일 불이 난 테슬라 자동차 사고 현장. 불길에 휩싸인 테슬라 차량 주변에 남성들이 몽둥이를 들고 유리창을 열심히 깨고 있습니다. 사람 한 3-4명이 그 창문을 깨고 소화기로 깨면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고로 차량의 전기장치가 모두 고장나면서 문을 쉽게 열 수 없어 벌어진 일입니다. 불이 난 차와 같은 모델의 테슬라 차량입니다. 전원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땐 손잡이에 이렇게 손을 대면 손잡이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밖에선 절대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문은 안에서 열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는 그나마 앞자리 운전석, 문짝 팔걸이 안쪽 손잡이를 찾아 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뒷자리입니다. 차량 이곳저곳을 찾아봐도 문을 여는 장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도 전혀 모르고 있고 안내 책자를 찾아봐도 구체적 안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원이 만약에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글쎄요. 앞좌석과 다르게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레버가 없습니다. 모르셨어요? 네. 문에도 차량 바닥에도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안 열릴 경우에는 뭐 창문도 당연히 안 열릴 테고 창문을 깨고 탈출을 하거나 앞문으로 나가서 수동을 열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국내 전기차량은 어떤 상황에서든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좌석 옆에 문고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잠금 장치가 풀려 밖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 테슬라가 미국 안전 기준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차량 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 시에 2차 도난 사고나 그러면 운전자나 탑승자에 대한 어떤 가해 이런 위험성에서 보호하고자 한미 FTA로 한국에서 1년 동안 5만 대 이하로 팔린 미국 차 브랜드는 미국 안전 규정을 따르는데 최근 5년간 국내 등록된 테슬라 차량은 4만 7천여 대입니다.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글로벌 시장에서 모든 차량, 테슬라 차량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전기차인데 안전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